이것이 외교 만점 경공의 집인 것 같은데. 그런데 너 싫어, 빨리 가. 너 키우기 싫어, 빨리 나가.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? 안 나가? 빨리 나가, 빨리 나가야지. 빨리 나가, 빨리 가. 어? 이게 무슨 상황? 녀석을 보자마자 나가라며 불호령인 아저씨. 왜 그러죠? 말이 안 통하자 급기야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지는데. 너 싫단 말이야. 아니 윤석, 아저씨한테 무슨 미운 털이라도 박힌 걸까? 얘네 집은 아닌가 봐요. 오지 마, 아저씨가. 오지 마, 오지 마, 빨리 가. 오지 말라니까. 왜 여기 자꾸 와? 어이구 어이구, 제발 가라며 내쫓아도 소비의 경일 끼니 아예 대문까지 닫아버리는 아저씨. 아저씨의 단호함에 녀석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뭐냐뭐냐 뭐냐. 아이고 콧틈새로 또 들어간다.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래? 너 들어오면 안 돼요.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어찌 보면 애증의 관계인 것도 같고. 너무 티나게 싫어하시는데요. 너 이 집게 아니니? 저기 아저씨 얘 이 집게 아니에요? 키운 게 아닌 들어온 게지요, 지나가다가. 아 그래요? 네,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라기도 안 가고 내쫓아다니고 저리 갔다 놔도 안 가고. 아니 그러니까 집인 양 이제 눌러 앉으려고 그러네. 원래?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개가 다짜고짜 집에 나타난 것도 황당한데. 그걸 제발 가라 통 사정을 하고 울음장을 놔도 마치 이 집이 제 집인 양 버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.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시키 아냥. 너 나가라니까 그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. 네 집이야 거기가? 아저씨도 말씀만 많이 하시고. 가? 그렇죠. 눈만 멀뚱멀뚱하고. 백날 입 아프게 말한들 저렇게 배째라며 펀펀하게 나오니 당연히 재간이 없다, 재간이 없어. 애교가 많아. 보통의 떠돌이개라면 사람에 대한 경계도 있고 낯도 가리기 마련인데 최윤석 10수년은 이 댁에서 동고동락 해온 반려견 마냥 아저씨만 봤다 하면 그냥 아우 저 꼬리가 떨어질 듯. 저렇게 폭풍 애교를 부리니 도저히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고 녀석의 넉살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다고. 얘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 떴는 거죠. 그렇죠. 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날만 흘러 벌써 보름 가까이 녀석과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데. 아이고 또 저러고 있다, 또 저러고 있어. 아, 이 새끼 왜 안 가고 그래. 이놈 새끼 그냥 계속 마음에 걸리시는 거야. 하나도 안 가냐. 또 툭치고 있네 여기. 아니 대체 뭘 바라고 이 집에 들어와 안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고집을 피우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늘 아저씨 주변에 머무르며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이 집 부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저렇게 살갑게 군다는 거. 애교는 끝내주네요. 아유. 그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서 이 댁을 찾아온 걸까? 그럼